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시킹의 유대교, 오늘은 20번째입니다.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 3장 역사, 4 중세 랍비 회당 패러다임입니다. 유대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이 도표에서 우리는 지금 빨간 색깔로 칠해진 곳, 중세 랍비 회당 패러다임. 여기에서 한스킹의 탁월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7. 잊어서는 안될 것. 유대인의 성공 역사.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질문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이제 경제적인 업적만이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업적을 통해 선명히 드러난다. 그들은 다른 소수자들과 비교할 때 독자적인 업적을 추구한다. 유대인의 문학 작품, 히브리어로 된 수많은 문학과 종교 철학, 신학과 신비주의, 학문은 대부분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형성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다른 더 강한 민족이나 집단과 비교할 때, 유대인은 기독교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놀라운 성공을 거둔 유일한 디아스포라 소수자였다. 무역을 위해 정착할 때는 종종 특권을 누렸던 많은 유대인은 독일 제국 전역에서 황실의 노예로 어디서나 세금과 시장의 자유를 누렸고 오랫동안 지중해 무역을 지배했다. 그리고 이탈리아 도시가 지중해 무역을 넘겨받았을 때 그들은 유럽 내부와 동유럽의 무역을 지배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비교적 많은 유대인이 잘 살았고 부유하기까지 했다. 근데 요크의 아론은 1166년과 1185년 사이에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경제적 재정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와 학문과 문화에서도 그들은 놀라운 업적을 쌓았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악명 높은 게토란 무엇인가? 제한된 거주지역, 유대인의 게토에 관한 한 여기서 우리는 베르나르트 블루멘크란츠와 함께 10세기, 11세기 이래 우선은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선택된 유대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것은 고대 이래, 그리고 큰 이슬람 도시에서도 존재했다. 그것은 이미 설명한 유대인의 자기 분리,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생활 방식, 정통적 유대인의 삶에서 요구되는 예식과 식사와 교육의 결과였다. 유대인을 보호하려고 고안되었던 장벽, 최초의 장벽은 1084년에 슈파이어에 세워졌다. 이 장벽이 나중에는 유대인 차별의 표현으로서 유대인을 배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16세기는 평균을 넘는 유대인 인구의 급성장 때문에 특정한 도시 지역에서는 유대인 정착이 법적으로 제한되었다. 사람들은 베네치아의 선례에 따라 이를 게토라고 불렸다. 다시 말하면 1515년부터 1516년에 유대인 피난민 5,000명이 베네치아에 들어오자 모든 유대인은 게토 누오보라고 불리는 큰섬 끝의 한 지역에만 모여 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하여 유대인은 완전히 격리되었다. 유대인은 당연히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그렇지만 유대인은 게토 속에서도 적어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었고 문화생활도 심도 있게 전개할 수 있었다. 이르든 빠르든 이런 강압적인 게토화는 매우 협소한 주거 환경과
위생적인 폐해를 낳으며 마침내는 공식적인 결혼 제한과 자녀 제한을 초래하고 만다. 네, 조금 뛰어넘습니다. 8. 기독교인의 유대인 박해와 그 이유. 11세기에 유대교를 향한 교회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고 마침내는 무섭게 뒤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세례연자 종교의 상호 의존성이 현저히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이슬람에 맞선 기독교의 세계사적인 투쟁이었다. 이미 한 세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한 가지 소문이 유럽을 떠돌아다녔다. 만약 이집트의 술탄 알하킴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무덤 교회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 예루살렘을 포함해 그의 왕국을 정복할 것이라고 유대인이 경고했다는 소문이다. 1009년에 술탄은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박해하기 시작함으로써 바로 그런 일을 했다. 이미 한 세기가 시작될 때 조용히 일던 바람이 한 세기가 끝나갈 때가 되어 갑자기 거센 광풍으로 바뀌고 말았다. 유럽의 많은 유대인에게 파국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남 프랑스에서 일어난 교회 안의 이단, 알비파에 대한 격렬한 투쟁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십자군 전쟁이었다. 유대인은 이제 무슬림과 같은 등급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의 학자들은 반이슬람주의가 중세의 반유대주의를 일으킨 한 가지 주요 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 번째 십자군 전쟁 동안 1906년 최초로 유대인에 대한 폭력이 일어났다. 그리고 거룩한 땅에서는 설교자에게 매혹된 그리고 약탈을 좋아하는 기독교인 기사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를 폭력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99년에는 파레스타인에서도 무슬림과 연대한 유대인이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살을 당했다. 단지 소수의 유대인만이 살아남았다. 지금까지 원거리 무역을 지배하던 유럽 유대인의 압도적인 지위는 이제 사라졌다. 단지 소규모 무역과 금융업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 십자군 전쟁 이래 많은 십자군 군인들은 유대인 채권자에게 지불 연기나 심지어 부채 면제까지 보장받았다. 그렇지만 잘 알려진 대로 절대적으로 군림한 황제로서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중세의 새로운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으로 가는 길을 터놓았던 교황 그레고리 7세도 유대인의 공적 임명을 금지하는 최초의 법령을 반포했다. 반유대적 신학은 여기서 재판에 영향을 미쳤고 재판은 다시 신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교회의 반유대주의의 절정은 교황 이노센트 3세와 그가 1215년에 소집한 중세기의 종교대회 곧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루어졌다. 법률적으로, 신학적으로 유대인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던 것은 첫 번째 십자군 전쟁 기간 1996년에 일어난 폭력이 아니라 이 공의회였다. 유대인은 불신자로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기독교인 황제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추론했다. 공의회의 68번째 조항은 이때 처음으로 유대인에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고 직접 명령했고, 유대인이 공직을 맡는 것과 거룩한 주간에 집박해 나가는 것을 금지했으며, 지방의 기독교인 승직자들에게 지급될 강제 세금을 부과했다. 새로운 걸식 수도사들, 곧 도메니코의 제자들과 유감스럽게도 프란치스코의 제자들도 로마의 새로운 반유대인 정책을 수행했다는 평판이 자자했다. 엄청난 고난의 결과로 수백 년 이어진 유대인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점점 더 많은 유대인이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그곳에 발전된 나라에서 정착하여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았다. 수많은 독일의 유대인은 처음에는 라인강과 도나우강의 도시를 떠나 중부 독일로 옮겼지만, 나중에는 폴란드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떠났다. 동유럽에서 유대인이 사용했던 언어인 이디어, 본래는 유대인 독일어는 라인 지역의 흔적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독일의 상황은 비교적 견딜 만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은 1237년에 반유대주의자들에게만은 폭력을 당한 뒤에는 황실의 노예로서 황제와 지방정주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 집권적인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 상황은 훨씬 더 열악했다. 경제적으로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된 유대인은 그곳에서 추방되었다. 프랑스에서 유대인은 먼저 특별 세금을 내야 했고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탈무드가 불에 태워졌고 강제로 세례를 받아야 했다. 영국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13세기에 영국에서 개종을 거부한 유대인 수백 명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수천 명이 감금되었으며 마침내는 1290년에는 모든 유대인의 토지가 몰수되었다.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책이 이미 여기서 제시되었다. 이제 유럽 전역에서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증오심은 치명적인 형태의 반유대주의로 연결되었는데, 이것은 수많은 희생자를 생산하기 위해 나중에 생겨난 인종적 반유대주의를 근거로 삼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 스페인에서도 정복의 종결과 함께, 즉 15세기 말에 일어난 무슬림의 통치의 종말과 두 왕국 카스티아와 아라곤 연합의 종말과 함께 상황은 매우 심각해졌다. 종교 재판국 설치를 위임받은 도메니코 수도회는 오직 교회만이 구원을 전달한다는 구호 아래 유대인을 개종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곧이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 1481년에 세빌라에서 대략 유대인 400명이 화형을 당했고, 대주교의 교구인 카디스에서는 2000명이 화형을 당했다. 스페인에서는 유대인 12000명 이상이 화형을 당했다. 1492년에 그라나다를 정복할 때, 그리고 기독교인의 정복이 끝날 때, 이사벨라 여왕의 고의 신부였고 악명 높은 대신문관이었던 토르케마다의 독촉에 따라서 스페인의 모든 유대인은 세례를 받거나 스페인을 떠나야 한다는 선택 앞에 놓이게 되었다. 대략 유대인 10만 명이 스페인을 떠났지만 더 많은 유대인은 이주의 비용과 고통을 두려워한 나머지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은밀하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마지막으로 1497년에는 모든 약속과는 정반대로 포르투갈에서도 유대인이 추방되었다. 이렇게 유대인과 기독교인 간의 논쟁과 저주의 역사는 극단을 치달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하게 된다. 이 모든 시대에 종교 간의 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크게 몇 문장만 말하면 첫째, 중세기의 논쟁은 기독교의 편에서 시작되었다. 거꾸로 유대인 편에서도 거의 모든 교부에서 발견되는 반유대교 논문과 유사한 반기독교 논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비록 양편이 논쟁에 뛰어들었지만 두 논쟁이 균형을 이룬 것은 아니다. 유대인은 기독교인처럼 정치적인 권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뭐, 요 정도로 간단하게 뛰어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을 향한 편견을 분명하고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라는 이 문장부터 읽겠습니다. 1. 유대인은 돈만 밝히는 사람인가?
돈 밝히는 유대인이나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그리고 회당의 특징인 돈 사업이라는 말이 지금도 얼마나 퍼져 있는가? 유대인은 원래 팔레스타인과 바빌론에서도 주로 농업과 목축, 원예와 수공업, 상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는가? 유대인은 그들은 교통 연결과 언어 지식 때문에 헬라 시대의 그리스인과 나란히 동양 무역을 담당하는 주역이었었고, 유럽의 디아스포라에서 무역과 선박 운항 외에 농업에도 종사했고, 중세 유럽에서는 일차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는가? 기독교인조차 먼저 국가의 고위 공직과 재판직, 군대에서, 그 다음에는 십자군 전쟁 이래 농업과 수공업에서 유대인을 배제하지 않았는가? 교황 베네딕토 13세는 1415년에 유대인이 기독교의 성물을 제작하는 것을 단호히 금지했다. 기독교인의 동업자 조합 규정은 유대인이 수공업에 참여하는 길을 막았다. 봉건 제도는 부동산과 땅을 구입하는 것을 저지했다. 원거리 무역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 유대인이 살아남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할수 있었단 말인가?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것은 고작 소매업과 보따리 장사뿐이었다. 위선적이게도 중세의 교회조차 오직 그렇게만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던 유대인에게 자신의 동료에게는 금지했던 고리대금업과 전당포 사업에 그리고 골동품 사업에도 종사하도록 강요했다. 이제 그런 사업은 불가피하고 고위 관리도 바라던 사업이었지만 백성 가운데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던 사업이었다. 유대인은 오래전부터 늘 실천해 오던 성서의 이자 금지를 랍비의 엄격한 율법 해석에 따라서 오직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에게만 적용했다. 따라서 금융 사업은 교회의 개명으로 인해 실제로 유대인의 독점 사업이 되었다.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내야 했던 유대인은 그에 맞춰 높은 이자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1290년에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추방되었다. 따라서 유대인은 중세 후기에 원수의 형상으로 변했고, 이런 형상은 14세기 이래 유행한 순환극에서 전형적으로 고리대금업자 유다의 아들로 등장했다. 유대인은 그의 모든 것, 왕래, 상업, 공동기도, 결혼, 자녀, 출산의 권리를 돈으로 사야 했다. 이 유대인은 흩어지도록 저주를 받았는가?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를 저주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쉼없이 방랑하도록 심판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유대인 구두 수선공 아하스베르의 전설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유대인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닌가? 모든 유대인이 오직 구원을 얻기 위해 그들의 죄를 회개하려고 디아스포라에 살았던 것은 아니다. 유대인의 생각에 따르면 백성이 행했던 범죄, 우상 숭배와 상황간의 미움은 기독교인의 유대인에게 비난했던 범죄,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예수가 죽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가 태어난 시대에는 단지 소수의 유대인만이 팔레스타인에 살았다. 티투스의 예루살렘 점령과 바로 코크바 전쟁 이후에는 다수의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 살았다. 십자군 전쟁은 염색업자로 목숨을 근근히 이어가던 유대인을 거의 남김없이 제거했다. 그래서 유대인은 흩어질 운명을 지녔단 말인가? 이처럼 터무니없는 전설은 이스라엘 국가의 설립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되었다. 3. 유대인은 반역적인 범죄자인가? 중세의 패러다임에 집착하는 가톨릭 신자들이 부분적으로는 오늘도 믿고 있는 악에 찬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예컨대 기독교인 악이, 거룩한 악이 노르위치의 윌리엄을 의식을 통해 살해했다는 이야기, 우물에 독극물을 탔다는 이야기, 성체 기적과 성체 훼손, 유대인 의사의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 예컨대 1953년에 유대인 의사들이 스탈린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황제와 성자가 유대인을 비난하는 말을 퍼뜨렸는가? 이 모든 비난은 심리적인 투사다. 히브리 성서와 미시나 탈무드는 피를 흘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미 중세기의 프리드리히 2세와 같은 황제와 이노센트 4세와 같은 교황은 그러한 비난에 맞서 유대인을 보호했다. 그렇지만 이처럼 악의적이고 매우 위험한 편견과 전설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이 지속적인 박해와 추방을 통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196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 아래 예컨대 공의회 도시 트리엔트에서 교황 식스투스 5세가 인정한 예배가 폐지되었는데 그것은 이른바 1475년에 유대인이 의식을 통해 살해했다는 18개월 된 아기 시몬을 위한 예배였다. 여기서 십자군 전쟁은 모든 차별과 박해의 절대적인 정점까지 아직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1348년부터 50년에 중세기의 가장 혹독한 유대인 박해가 일어났다. 엘자스와 라인란트, 튀링엔, 바이에른, 오스트리아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300개가량 파괴되었고, 종교적 광신도들에 의해 유대인 수십만 명이 살해당했다. 대다수 유대인이 개종을 강요당했고, 단지 소수의 남은 자만이 허용되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꾸민의 이야기가 돌아다녔다. 남프랑스에서 갑자기 유대인에 대한 비난이 유럽으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대략 유럽인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이 발생한 것이 유대인 때문이라는 비난이었다. 유대인이 우물에 독극물을 탔다는 비난이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1394년에 유대인은 몇백 년 전에 영국의 신뢰에 따라서 물론 항상 재산을 몰수당한 후에 프랑스에서도 추방되었다. 추방은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독일 제국도 이 모든 일에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5세기와 16세기에 유대인은 잇따라 추방되었다. 유대인의 주요 공동체는 겨우 프랑크푸르트와 월ms, 비엔나와 프라하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이로써 북유럽의 유대교는 필연적으로 문화적인 몰락을 겪었고 지금은 흔적을 찾기도 어렵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슈케나지는 동쪽으로 이동했다. 마지막으로 16세기, 17세기에는 유대교의 경제적, 정신적 중심도 폴란드로 넘어갔다. 그 당시에 폴란드는 발전된 나라였다. 거기서 유대인은 도시 상업과 원거리 무역의 개척자로 환영을 받았고, 무역과 기업을 운영하는 중산층으로 안정과 특권을 누렸으며, 오랫동안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유대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소개하고, 드디어 이제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신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